발바닥 아프고, 그다음 발목 아프고, 그다음 종아리 아프고, 그다음 무릎 이렇게 아파왔거든요.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좀 무릎 통증이 심해서. 사람들이 관절염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. 손가락 마비, 치매,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얻게 되는 환자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.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무려 16%가량 높습니다. 망가지기 쉬운 우리의 관절 건강, 연골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노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